전국에서 착한 거리가 가장 많은 지역, 바로 대구입니다. 네, 이곳 대구에만 이런 착한 골목들이 무려 10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봄꽃길의 끝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나눔꽃이 피어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유원지 인근에서 찾은 착한 가게. 착한 가게를 인증하는 현판이 붙어있네요. 여기가 혹시 착한 가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네. 이분이 바로 착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나눔 천사 맞다고 하시네요. 제가 자랄 때는 이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삶이. 그래서 평소에 할아버지부터 주변에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것을 저희가 가르쳤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이제 30대부터 이제 실천을 좀 한 거죠. 착한 가게 캠페인은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이상의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프로그램인데요. 아들하고 조카한테 또 바로 옆에서 사업을 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런 동참을 해서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본인들 좋다고 동의를 해서 그 동시에 가입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 2대가 함께 여기에 조카까지 대구에 예사롭지 않은 나눔 가족이 탄생을 했는데요. 우리 이 가게 했는 지가 오래 안 돼서 솔직히 좀 아직 그렇게 이익이 많은 건 아닌데 취지도 좋은 것 같고 같이 잘 살아야죠.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착한 가게 화이팅! 다시 걸음을 옮겨 대구 근대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근대 골목 투어를 시작합니다.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네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청라 언덕을 시작으로 만세 운동길을 지나면 이상화 시인의 고택도 만날 수 있는데요. 정말 옛날 골목의 정취가요.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조금은 출출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어딘가에 맛집 골목이 있다고 했거든요. 대구 착한 거리 중 나눔 상권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종로 맛집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26개 상가가 현재 착한 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착한 골목에 등록하자. 그래서 우리 대구에 착한 골목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들의 나눔에 대한 의지만큼이나 손님들의 호응도 뜨거운데요. 이런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도 같이 기부한다는 생각에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저희 같은 게 뭐 소상공인들도 힘들다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아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비록 이제 크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작은 금액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면 충분히 그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